알겠어요. 관련자들 이미 여길 떠서 찾기 어려워요. 암튼 무사히 일 마칠 때까지 애리랑 다 같이 조심하죠. 나혜정 박사, 부탁 하나만 할게요.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다니. 회장님,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병실에 누군가 침입해서 산소호흡기를 뗀 적이 있어요.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위기는 넘겼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. 그럼 그 산소호흡기를 뗀 사람이 애리 엄마란 말이야? 아니요, 그건 최선영 씨 밑에서 일하던 김 실장 짓이었어요. 김 실장? 네 엄마한테 다 물어보라고! 아니, 그러고 보니까 사고 났을 당시 현장에서 널 밀쳤던 것도 같은데, 아니 김 실장하고 애리 엄마가 무슨 관계인데? 제 짐작이지만 주애리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애리를 조종하는 게 바로 애리 엄마고요. 그땐 제가 아직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이라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든 게 주애리한테 상속됐을 테니까요. 말도 안 된다. 아무리 욕심에 눈이 멀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. 나랑 가족처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. 증거가 있어요, 회장님. 김 실장이 산소호흡기를 뗀 범인인 거 알고 저희가 뒤를 쫓았었거든요. 근데 누군가를 만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어요. 김 실장! 그럼 김 실장을 그렇게 만든 게 애리 엄마란 말이야? 아마도요. 루리가 그 사람 똑똑히 봤으니까요. 저희가 발견해서 김 실장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음 날 누군가 김 실장을 빼돌렸어요. 그때 정 의사님과 제가 김 실장을 빼돌리던 그 사람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. 헌칠하게 키가 큰 여자였는데 얼굴 이쪽에 뚜렷하게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. 바로 주애리 엄마이자 골드맨 파트너스 이경화 본부장이요. 김 실장을 빼돌렸다는 건 본인이 회장님을 해치라고 사주했다는 증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우는 그 여자인 것 같아요.